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일단 먼저 단체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였어.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자, 이제 한 명씩 개인 인사도 한 번씩 들어볼게요. 카메라 잡힌 김에 은우 씨. 네.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까 한 거예요? 네. 루 안녕. 차은우입니다. 안녕. 아, 네. 또 만나네요. 반가워요. 자, 다음 누구죠? 어, 저네요. 아, Hello, 안녕하세요. 요트 사장 진진입니다. 요사, 요사. 자, 다음. 요괴 사장. 아이고, 어, 알아왔네. 오늘 놀 준비 됐지? 어, 놀면 돼. 와. 자, 다음 누굴까요? 명준이다, 명준. 아, 다음 락키네요. 아, 로스이 개왈. 어, 로아 왔네. 안녕. 오늘 잘 놀 수 있지? 바이바이. 뭐야. 컨셉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아, 애명 떠나는 Hey, what's up, what's up? Before F9. 뭐였죠? Midnight. Midnight. Before Midnight, what's up? Yo, 사나야, 옆. 야, 비니 준비 중이잖아. 잡혔어? 어, 잡혔어. 난 마그마! 마그마가 왔어. 오늘 다 같이 뜨겁게 놀아볼 예정인데 준비됐지? 자, 그러면 그래, 그래. 출발! 자,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자, 네. 락키씨. 네, 한 시간도 이렇게 일찍 만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로아도 잘 도착했나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예. 채팅이 아주 채팅창을 좀 읽어 볼 텐데 오, 문빈 귀여워 마그마 야, 장난 아니네요. 어, 마그마 키키키 와, 마그마가 좋구만. 네 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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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그마 자, 마그마 얘기해요. 어, 아스트로 단독 예능 쇼 Before Midnight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로아랑 이제 또 컴백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뒤풀이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멤버들 지난주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꿀잠 잤어요? 아 쓰러졌습니다 저는. 쓰러졌어요? 네 카니발에서부터. 아. 카니발에서 쓰러지는 거 쉽지 않은데. 힘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쏟아냈다. 네. 자 이번 주는 그러면 좀 더 이제 화려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들 빵빠리 갑니다. 3, 2, 1. 아스트로 컴백 축하! 컴백 축하! 자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더 아이튠즈 톱송, 톱 앨범 차트 등 37개 국가 및 지역 1위. 와!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 자체 최단 기록 경신 현재 몇만 뷰 돌파야? 2,397만! 네, 우리 아스트로가 이제 8월 2일 월요일에 컴백을 했죠. 맞죠. 솔직히 이번 주는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았어요. 네. 아쉽게도. 맞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바빠질 예정인데 우리끼리 공간인 비포 미드나잇에 왔으니까 이제 컴백 소감을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컴백한 지 저희가 이제 6일차 됐는데 네. 네. 자 소감을 MJ 형이 대표로 합시다. 아 일단 소감.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이제 음방을 아직 못 했잖아요. 음방. 음방은 이제 내일 하지만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지금 무대에 올라갈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일 무대 올라갈 생각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내일 무대에서 저는 미친 듯이 뛰어놀 거거든요. 아~ 목이 좀 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쉰 거예요. 아~ 연습하느라고? 네, 연습하느라고. 자, 진희 씨는 짧게 해주세요. 저렇게 길게 봐야 돼요. 아, 좋아요. 진짜로.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아, 짧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내일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모보. 네모보. 자, 다음. 락키. 다음 락키. 예, 저도 내일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내일 보여줌. 예. 자, Yo, what's up, what's up? 됐어요. 컨셉 잘못 잡았네. 여기 둘 좀 잃어버려. 그러니까. 마그마. 여기 셋 다 이상하네요. 오늘 이 라인 별로 불안해요. 네, 이 라인 불안해요 지금. 네. 아이 그, 네. 아 근데 이제. 지난주에 컴백 전이라 스포할까봐 이제 저희 막 경고도 받았잖아요. 맞아요. 워닝 뜨고 워닝. 워닝남, 워닝남. 좀 조심했었는데 이번 주에 뭐 그럴 것도 없어서 마그마처럼 놀 거야. 활활. 네 오늘 로아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어 됐다. 오 뭐야? 마그마처럼 놀 거야.
좋아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로아 JJJ 궁금해하는 활동 비하인드, 오늘자 뉴 비하인드 하나씩 끊기지 않게 릴레이로 한번 TMI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가볼까요? TMI 자, 하나, 둘, 셋, 라키! 저는 오늘 밥을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갈비탕 먹었습니다. 아, 저는 소고기 초밥과 우동을 먹었는데요. 거의 8분 만에 먹었습니다. 아, 저는 이 종이컵. 이거 우리 회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야, 진짜 TMI다. 괜찮네, 그거 괜찮네요. 저 오늘 사실 올 때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왔습니다. 아,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염색했어요. 저는 방금 물 마셨어요. 오, 아, 다 아는데요, 그거는? 아니, 아, 안, 뭐, 얘기하고 있을 때. 아, 네. 그쵸. 좋습니다. 자, 그동안 로아가 궁금한 것들도 많이 보내줬대요. 그래서 급하게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단독샷 Q&A 타임! 짜잔! 자, 화면에 각자에게 도착한 질문이 뜰 거예요. 네.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질문이 뜰까요? 하나, 둘, 셋! 아, 윤상아씨. 윤땀. 자, 읽어주세요. 네, 딸날의 감자밭의 대굴대굴님. 오, 재밌겠다. 불리고 싶다.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찍었으면 감자밭에. 아, 좋아, 좋아. 과연 감자 파먹을 거야. 생감자를 캐고나. 자, 읽겠습니다. 병아리 작곡가 아기 베토벤 사나한테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진진형과 작곡에 참여했는데 서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보고 싶나요? 아, 일단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진진형 마이션에 이렇게 도와줬는데요. 처음에 형이 해보자고 했을 때 겹친다 그랬지? 잠깐만요. 네. 처음에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못할 것 같다 형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와서 그냥 너가 생각나는 멜로디를 그냥 불러봐라 해가지고 가서 그냥 막 계속 막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멜로디가 뭔가요? 그렇게 해서 코러스를 좀 문빈사나 배드 아이디어처럼 좀 중독성이 있게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턱턱턱 맞아요. 아, 그래서 아니에요? 표절인 것 같은데. 아니죠. 약간 간당간당하게 허락을 받았나요? 선아 왜 갑자기 딱 봐요? 네? 그 자신이 없어요. 제 습관인데요? 자신 없을 때 뺏어가지 마요. 제 거예요. 땅 보는 거. 땅 보는 거. 땅을 왜 봐? 너는 하늘 봐. 너는 하늘 봐. 그래. 그래. 좋다. 상반돼야지. 마태형과 막내. 내 거 뺏어가지 마. 아, 어쨌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근데 원래 그 창작이 그런 식으로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곡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또 조용조용하나?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노래로 자 앨범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라 혹시 오늘 말을 오늘 못하죠? 얘는 문제가 내가 느끼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가 되는 것 같아. 여긴 마그마고 여긴 마가 꼈어. 스위치 오프해서 오프에 오프. 지금 오프예요? 온이어야죠. 온 눌러주세요. 온. 삑. 됐다. 오케이. 이제 말 잘할 거예요. 사나 됐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고. 오케이. 자 다음은 누굴까요? 은우 씨네요. 섭니다. 투 은우, 치읓 A 은우 하트님께서 이번 안무는 뮤지컬처럼 스토리가 있어서 더더더 좋은 로아입니다. 무대를 계속 돌려보는데 동선이 복잡하던데 유유. 특히 이번 무대에서 빈이랑 사나랑 페어 안무도 있고 진우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알게 모르게 바쁜 은우. 처음 안무 받아봤을 때 어땠어요? 연습설 풀어보자. 연습설. 처음 우리 안무 받아봤을 때 그런 케미가 사실 없었어요. 정해지진 않았어요. 있는 것도 있었죠. 예. 뭐 이런 근데 이런 슈가가 많이 내죠. 슈가가. 맞아요. 나랑 회장무만 그거 회장무만 엄청 하는... 맞추기 어려웠잖아요. 맞아. 플라이 하이. 회장무만 사나랑 하는 거에서 이 끝을 잡아야 중심 잡을 수 있는지 여기를 잡아야 되는지 여기를 잡아야 되는지 해가지고 막 서로 연구를 많이 연구를 했던 네, 연구했어요. 그래서 다리는 내 오른발과 사나 왼발이 붙어야 되는지 맞아, 이런 맞아, 하면서 맞아. 약간 그렇게 연습했었습니다. 네? 네. 뭐요? 그리고 그리고 벌스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수정 요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기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립 달라는데. 아니 형님 입술이 립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도 발라야 될 것 같아. 네. 얘기하세요. 저 뭔 얘기하고 있었죠? 아니 집중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다들. 안무. 뭐. 아 그럼 질문을 할게 질문.
아, 헤어났어요. 아, 그러지 마요. 아, 수정 교정 많이 했다. 교정 많이 했는데 그 벌스 부분 그 Tell me baby 오늘 뭐해 이 부분이 약간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어가지고 처음 시안이랑 그래서 그래서 수정 교정을 많이 해서 지금의 안무가 탄생했습니다. 아, 맞네요. 참 많이 그 고민했잖아요. 맞아. 제스처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약간 좀 약간 공중전화 박스 그런 느낌으로 약간 연기하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받았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지금의 안무가 탄생했습니다. 그 두 개 섞은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두 개 섞기도 했고 처음에 그거 할 때 어때요? 처음에 제가 이제 등 뒤로 돌고 이게 있잖아요. 네. 그때 어때요, 기분이? 그때 약간 너의 표정을 보는데 그날 너의 컨디션이 어떤지 바로 보였어. 맞아요. 스위치 오픈된 비니 표정을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은우 뒤에서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렇지. 나.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약간. 그러고 있고 이렇게 가자 가자 이러고 이제 안 좋으면 Tell me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돌 때 이제 딱 네. 이제 은우도 가리더라고요. 네? 은우도 가려요 이제는. 아, 나 그거 봤어. 그만큼 어깨가 네. 아유 어디까지 쏙 가려지더라. 네. 야. 아직 멀었죠. 은우도 가릴 정도면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형에 비하면 그렇죠. 여기 대장님이 아직 난 안 가려지더라. 다 가려지지 않아? 아니야, 나는 다리 사이로 나와.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갈 거예요, 이제. 다음 누구니? 락키! 예! 락키! 뾰로롱. 락키. 아기 삽살 수달 민요기님이 안무 영상에서 누구보다 날아다니는 락키야. 기아 팍팍 넣으면서 끝까지 혼자 뽀송한 우리 락키. 락키는 몇 시간 정도 연습해야, 아이고, 죽겠다. 하고 쉬는지 궁금해라고. 수키. 노. 수키. 저는 딱 한 번 추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안무는. 근데 락키가 옛날에는 진짜 체력이 엄청 좋았어요. 네. 지금도 물론 좋지만 네. 옛날엔 진짜 말도 안 됐죠. 근데 이제 어차피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또 참고 하면 또 정신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힘든 네 약간 표정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안무 영상 찍을 때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네요. 성했다. 프로네. 네. 고프로. 프로 락키네. 프로 락키. 프로 락키. 자 이제 다음. 자 다음 누굴까요? 아 접니다. 아,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앞장서줄 비니구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떠오르는 아스트로 대표신 비나 이번 앨범 각 트랙리스트를 향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향인지 신박하다. 좋다. 재밌네, 이거 재밌네. 자, 그럼 1번 트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얘기해주세요. After Midnight. After Midnight은 약간 오렌지향. 발자국. 발자국은 약간 자몽향. Waterfall. 워터풀은 시원하니까 시원한 과일 수박. 오, 수박색이에요? 색? 색이 아니라 향기라니까요. 수박향. 네. 그 다음은 이제 네, 노을 그림. 노을 그림은 이게 어쨌든 이 선셋 해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낑깡. 뭔가 MJ 형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낑깡을 생각하면서 노을 그림을 들어봐. 낑깡. 자, 그 다음에 마존. 아, 마존은 여기 내 구역. 여기 주장이 강력해야 돼. 호박! 두리안! 아, 두리안! 우와! 대박! 근데 맛있잖아. 오 마이 갓. 아, 그쵸. 자, 마지막! Don't worry! Don't worry. 이건 걱정하지 말란 뜻이니까. 어디든 난 너를 이제 너의 뒤에 든든한 조력자. 우리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뭘까요? 사과! 귤! 아닙니다. 배! 복숭아! 사과! 복숭아! 지금 생각하는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서사가 길면 비디가 텀이 좀 길었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복숭아. 복숭아도 어쨌든 그런 뜻이 있잖아요. 뭐 천도복숭아. 네네. 이 복숭아가 어쨌든 중요하다. 아, 천도라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자, 다음 누구죠? 아, 명준. 아, 다음은 정가봐요. 네, 텐션 부자 명준이가 있어 나는 행복해 님이 한강에서 노을 그림을 탄생시킨 명준아, 영감이 떠올랐을 때 메모는 어떻게 했어? 음성 메모 아닌 메모장의 메모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중요하죠. 음성 메모로 해요 항상. 음성 메모? 네. 음메 저는 음메합니다. 항상 켜놓고 음메 멜로디가 술술 나와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샤워할 때 특히 저는 샤워할 때 영감을 되게 잘 받아요.
그거는 메모는 안 하시죠? 저? 아, 갑자기 생각나면 진짜 샤워하다가 나와서 핸드폰 들고 들어가요. 오. 그래서 거기 녹음해놓고 다시 샤워해요. 그때 셀카 찍는다고. 셀카를 왜 찍어요? 목이 많이 쉬었는데, 형 오늘? 예? 목이 많이 쉬었는데? 컨셉이에요. 아, 오늘도 영감 많이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부르다. 맞아요. 아,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목을 5시간 동안 불러. 형 지금 목소리 좋아. 이런 목소리 좋아요? 네. 약간 뭐랄까 뭔가 이 사연 있는 사람 같아. 다쳤어. 난 그냥 영감 같은데 영감. 하라고 해서 영감. MJ 영감. 좋았어. 좋았어. 그렇다면 나 이렇게 갈게. 아 이게 오, 진짜 섹시하다. 오늘은 약간 이 돈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 목소리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한국이야. 저는 그래서 항상 음성 메모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음성 메모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쫙 들어봐야겠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저기요 당했죠? 아 안 했구나. 자 주세요. 주세요. 너 너무 귀엽냐? 네. 주세요. 자 뽀뽀요정 찐우님께서 의학이요? 옆에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네 이번 수록곡 발자국에는 랩 라인이 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진우랑 민혁이가 노래해서 너무 좋아요. 히힛. 녹음할 때 얼마나 걸렸는지 어떤 게 어렵고 재밌었는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랩 녹음하면 한 45분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몇 소절 하는데요? 한 소절 웃겨요? 아니요, 내가 노래하는 게 웃겨요? 내가 웃었어. 그 이 의견도 제가 제출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발자국에서 랩라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 친구들 못 믿겠다라고 했던 거는 빈이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발자국에 제 파트 많아요. 저 세구다리예요. 세구다리. 그 파트들을 어쨌든 제가 작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 라고 하셨는데 오 뜨거워!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아이디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녹음해서 음원으로 나왔던 건 처음이어서 되게 그렇죠. 뜻깊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얘기 다 끝났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네. 근데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 형의 그 진실, 진심 퓨어함.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거기 퓨어해. 사연이 있어. 한 소절 불러주세요. 뭐 자꾸 사연이. 잠시만요. 무슨 혹시 뭐 사연 있으세요? 오늘 사연 있으시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죠. 아, 그렇죠.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사는 거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모두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이제요? 자, 문자로 #711 보내고요. 자, 한 통에 100원. 다시. 자. 문자번호 #7127 번이고요. #117이요. 아 문자번호 #7127 번이고요. 네. 자 한 통에 100원 비포 미드나잇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또 이것도 읽어줘야죠. 형. 자 우리가 지난주에 100원 비싸다고 너무 외쳤나 봐요.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30분을 뽑아서 핫도그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핫도그 1,000원이에요. 핫도그가 1,000원입니까? 네. 10배로 주네요. 문자비보다 비싼 거예요. 네. 이건 가치가 있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네, 좋아. 단독 예능쇼 비포 미드나잇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멋진 날레 같이 할 로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웡임 워 응. 어? 워? 야 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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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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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뭐? 뭐? 워? 리? 워밍업은 여기까지. 네. 이제부터 아스트로 꿀잠 재우기 프로젝트 비포 미드나잇 컴백 뒤풀이 시작해볼 건데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로아도 준비 스위치 온 됐다면 채팅창에 보라색 하트를 올려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하트를 찾아볼까요? 자, 보라물결 렛츠 고! 나도 해야겠다. 렛츠 고! 올려! 보라색 하트가 어딨지? 보라색 하트 눌러주세요. 올려! 올라오고 있어. 보라색으로 보라색 하트. 야! 예뻐. 갑자기 확 올라간다. 온 세상이 보랏빛이에요. 대박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로아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일정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 누가 해주시나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스트로의 마그마, 아로아의 마그마, 여러분의 단 하나뿐인 마그마 핀입니다. 부장님 같아요. 네, 아스트로의 컴백 뒷풀이를 위한 비포 미드나잇 에피소드 2 일정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포 미드나잇에서만 볼 수 있는 한정판 패키지. 바로 포인트 1, 하이라이트 안무 클래스. 포인트 2, 응원법 크레이지 레크레이션. 두 번째 아트 패키지, 아스트로와 아로아가 함께 그려나갈 그림,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아하. 숨겨왔던 예술 본능 그림 패키지. 잘한다. 아로아가 보내준 미션들로 아로아를 위한 선물을 획득하는 게임 타임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죠. 그럼요. 또 놓치면 후회 떠오르는 메보자의 특별 라이브와 비포 미드는 한정 릴레이 댄스까지. 오늘도 끝나면 꿀잠 잘 수 있게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따라와 용. 그럼 지금까지 마그마의 비니의 일정 브리핑이었습니다. 아! 야. 초대 가수가 한 명 더 있어요. 그건 시크. 잘한다. 오늘 좋아요. 오늘 텐션이. 오늘 비니 텐션. 오늘 비니 텐션이 MJ형보다 높아요. 어, 끝나고 내가 뽀뽀해주겠어. 오. 끝났고. 촬영이 들렸어. 아주 깜짝 놀랐나봐요. 강력했나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많은 패키지를 달릴 동안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나를 도와줄 파트너를 한 명씩 짝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나우 컵에서 랜덤으로 앨범 포토 스티커를 뽑아서 나오는 멤버가 오늘 하루 나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아, 오하나파. 지난주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오늘은 맨 마지막에 뽑아볼까요? 아, 좋죠. 그럼 저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은우 빼고 뽑아라. 자, 라키에서 네, 잘 뽑아보세요. 아, 은우 빼고 뽑아라. 뽑았어요. 자. 내가 보기에는 진진이 형인가 봐. 나냐? 저는 공개해요? 한 명씩 네 공개해 주세요. 저는 사나입니다. 오, 사나. 사나. 왜요? 너 나냐? 저는 라키 형입니다. 오 뭐야? 서로 대박이다. 야 이거 보냈네. 오늘 통화네. 해보자. 자 해보자. 저는 상체에 붙여주세요. 왕입니다. 왕 G들의 왕. 오 뭐야? 왜? 너 넣었어. 난 정해진. 타임. 누군데? 오늘은 형의 입술에 양보할게.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라서 네. 뜯어서 붙이면 됩니다. 어디에요? 쭉 가슴팍이에요. 네,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각자가 네. 이제 뽑은 파트너에게 네.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뭐야 이거 왜 붙였어?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BGM은 옆 멤버들이 입으로 깔아주세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마음을 전하는 시간? 네. 네. 그러면 조금 진지한 BGM을 깔아드릴게요. 혹시 BGM 또 진지한 BGM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GBM. GBM, let's go. Only you. Boom, boom, boom. I'm not in the mood. 정탁이요. 다들 노래만 불러. 나의 파트너가 된 걸 환영한다, 사나야. 오늘 한번 잘해보자구나. 잘해보자. 사나. 아, 락키 형. 아, 오늘 yeah. 나의 힙합 파트너. Yeah. Yo, what's up? 힙합으로 응해줄래? 여, 나 지금 굉장히 심취해 있어. 힙합 버전으로 부탁해요. I'm drunk, 난 술 취했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나랑 진진 형에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나 아직 멘트 안 했어. 시끄럽대요. 너무 시끄러워. 진진이 형, 형을 뽑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지금 그래. 형은 제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아, 고맙다, 피나. 나도 내 심장에 너가 있어. 너무 사랑하고, I love you. 이따 잘해보자. I love you.
어, 은우야, 그래. 오! 우와! 우와! 잠깐. 어때? 뽀뽀 귀신 오늘도 나온다. 오, 이게. 원격으로 되는 거였군. 우와. 자, MJC. 은우야. 넌 내 입안에 있어. 야, 나보다 강력하신 분이야. 오늘. 은우 도망쳐. 어디 도망갈 생각 가지 말라고. 아, 저는 뭐 MJ 형 마이선. Yeah. 마이선과 오늘 오랜만에 함께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말 안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딱밤 체력했다. 그럼 난 뽀뽀할 거야. 자, 좋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한정판 패키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외쳐볼까요? 포인트 1. 야, 넌 할 수 있어? 응원팝 레그레이션! 오케이. 네, 우리가 하나의. 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바로 응원법인데요. 맞죠. 아, 이번에 유독 고난이도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형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즐거울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는. 그래서 우리가 아로하를 위해서 아스트로의 만내와 엉아가 응원법 강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내와 엉아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마청이죠. MJ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엉아, 엉아. 예. Yes. 아, 혹시 선생님 이름 있어요? 이 이름 뭐예요? 전 세바스찬이에요. 아, 세바스찬. Yeah. I'm 세바스찬. 옆에 계신 분 저는 가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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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ello, 가르시아. Oh, 세바스찬. Yeah. How are you? I'm fine. Hey, 세바. Hey, 세바. 좋아. Yeah. 세바. 세바. 뭐라? 시작해요, 세바. Yeah, yeah. Today is after midnight 응원법. Yes. Yeah. 처음에 이거 함성 내가 불러주니까 형이 이게 오케이. 자, Tell me baby 오늘 뭐해? 뭐 없어? 아니지. 오늘 뭐해? 뭐 없어? 오케이. 박자 안 맞잖아요. Tell me baby 오늘 뭐해? 뭐 없어? 뭐 없어란 대답이 나올 것 뻔한데 Tell you baby 나만 따라와. 아 형 큐. 아, 저 막 하시면 잠깐만. 이거 왜 유유 들어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큐큐예요. 자, 이거 안 되겠네. 수정이 필요하겠구나. 네. 자,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네. 쌍기육 붙여주세요. 큐큐. 유유 아닙니다. 큐큐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자, Tell you baby 나만 따라와. 큐큐. 큐큐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또 하얀 구름 침대에서만 플라이야. 이 함성은 어떤 함성이죠? 이거는 약간 정말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봐봐요. 네. 제가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웃질 않잖아.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웃어줘야 돼. 네, 맞아요. 진짜 웃어야 돼. 웃질 않으니까. 웃어주세요. I'm fine, I'm fine 웃질 않잖아. 그치, 이렇게. 이 톤. 자, 고민 끝에 뱉은 놈이 없으니까. 여기 뱉은 놈 다음에 형이 All I need에는 이거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All I need에. All I need. 그 다음에 같이 할 거. 오늘 밤엔 다 있고 Till the sun goes up After midnight Let's go! 아니지 박자가 After midnight let's go! 오케이. After midnight let's go! 라고 아, 예. Till the sun goes up After midnight Let's go! 누가 왜 싸워요? 시동 복지가 또 어딨어? 자, Come on let's go after midnight baby! baby! 같이 하고 자, 어디야? 시다. 자, 기억해. 해봐. 뭐야? 뭐 왜? 뭔데? 막혔어. 자, Perfect Midnight. 진진. 이게 박자 좀 어려워. 아, 맞아요. 이게 좀 어려워. 좀 연습해야 돼요. 지금 잠깐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남들은 부럽지. 너도 아, 부럽지. 아,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시만 우리가 네. 소야분이 네.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다고 하시고 네. USJ님께서 누나들도 좀 고려해서 라고 하시고 영영님께서 극한 직업 아로와 5294님께서 모르는 거 맞네.
원래 아는 거랑 좀 달라요. 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남들 안 부럽지 너도 그렇지 응! 응! 느려 박자가 응. 남들 안 부럽지 너도 그렇지 응! 오케이, 그거 됐고 So deep in, let's kick in 같이 하고 네? deep in 하고 여기 어렵지 자, 여기 다 해봐요, 다 자, 셋, 넷 아무도 못 말려 제가 봐도 모두 파래 이런 태양, 치킨 태양 자, 그...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예. 자, 새로 오신 이런, 이런 타, 치키타, 금방 가. 가니까 쭉 밤새. 네. 세바스찬. 세바스찬, 왜 그래?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그 다음이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킬링 파트죠. 응. I'm fine, I'm fine. 그 다음에. 아니요. 보통 어떻게 옵니까, 새가? 갈매기예요, 갈매기. 그렇죠, 갈매기니까 좀 호흡이 길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요,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바다, 꺄우, 꺄우. 그렇죠. 그렇죠. 바다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네. 그 다음에는 다 이게 막 똑같고. 네. 다 똑같고. 야, 여기 중요하지, 여기. 네. 여기가 중요해요. Baby 잊지 못할 기억 우리 둘이 만들어갈 800미 나의 Please talk to me까지 하고. 혹시 누군가가 나나나나 앞 여기 아프게 네. 상처 준다면부터 들어가야 돼요. 페이드 인.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세바스찬 선생님은 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텅, 텅. 전 그게 안 돼서. 텅을 잘 풀어야 돼요. 네. 해보세요. 전 그거 안 돼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리 하시세요. 하시세요. 아, 해보세요. 오, 오. 아닙니다. 뭐예요? 이게 약간 호루라키처럼 해야 돼요. 아, 아니, 보여주세요. 처음에 왜 안 되지 이게?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 호루라키! 순간적으로. 오. 저는 그게 안 되고 각이 되는데. 그러면 립트를 해보는 거예요. 립트를 해도 돼요. 봐봐요. 되죠? 연습해요, 연습. 네, 호루라키. 이거 잘해야 되고요. 여기도 좋아요, 여기. 네. 여기가 솔직히 저는 약간 설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설렘 포인트. 설렘 포인트예요. 설렘 포임. 뭐든 할 수 있어, 이 맘 너도 나와 같기를 바래. 똑같으면 말했는데, 똑같으니까. 네. 좋아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좋아해. 똑같으면 말, 좋아해가 돼야 돼요. 좋아해. 봐봐요, 이게 뭐냐면, 같기를 바래. 똑같으면 말해.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주고 맞는 거네요, 딱 여기서. 네, 이해했죠? 네, 이해했어요.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빌리아님께서 다른 멤버들 집에 간 거 아니냐. 자, 뒤에는 네. 뭐 다 똑같고요. 네네. 이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아, 빌리님께서 이러다 보니까. 워치카운 베비, 이거는 할 수 있죠? 아, 알죠, 알죠. 4, 5, 1, 2, 3. 진짜 자요. 워치카운 베비, 워치카운. 아, 해야지. MJ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세븐에 What you come, baby? 아니, 왜 보고도 못 읽냐고! 에이, 까르디야! 에이, 까르디야, 이게 뭐예요? 별장 거 맞아? 아니, 보고도 못 읽는다고! 세바스찬, 아니, 뭐예요? 제가 지금 선생님 주무시잖아, 선생님!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이것만 알려주자. 자, What you come, baby? MJ! 형이, 그럼 원축컴 불러, 형이. 시작!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MJ. What you got, baby? JNJ.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Hello.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Moomin.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Rocky.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Yusara.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What you got, what you got, baby? 2, 3, 4. Happy midnight. Yes. Perfect. Nice. 자, 이상. 자, 이상 우리 인사. 자, 이상 응원법 강의. 자, 세바스찬 가르시아였습니다. 자, 이제 응원법 우리 챙겨가지고. 가르시아. 가르시아. 자, 이것도 제가 직접 공수였어요. 가르시아, 섹시해요. 비쌉니다. 자, 받으세요, 여러분들.